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학교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기획업부 이성호입니다. 이번 유시그림 봉사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은혜봉사뿐만 아니라 교회봉사에서도 이렇게 이웃 주민들께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상당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주랑 파동자랑. 안녕하세요. 울산과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학년 윤수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하여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더 많은 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여서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참여할 때는 더 많은 준비를 하여서 모든 지역사회 주민분들께 봉사활동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학년 권수진입니다. 방역 물품을 상인분들께 나눠드리면서 보람찬 경험을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름 힘든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그전에는 마이크 같은 거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걸 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과학대 사회복지학과 1학년 박금주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준비해서 봉사를 나왔습니다. 저희 봉사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과학대학교에서 학생들 할 때 직업윤리를 가르치는 간호학과의 유영국 교수입니다.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소모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상인들 이런 분들에게 냉제라든지 관련 물품 그리고 지나다니시는 주민들에게는 이제 일회용이지만 마스크라도 한 장 나눠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울산과학대학교가 유시그림봉사단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시그림봉사단 화이팅!